아이고 나쁜 곳이다. 가을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댓글에 형 지인인 것 같아요. 형보다 동생인 것 같은데 정관 수술 썰 말고도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이 있다. 그 치약 사건은 뭐예요? 치약? 예. 아 삼척에. 예. 그걸 여기서 또 얘기를 해줘. 예. 이게 이제 내가 그지 놀러 갔었지. 네. 삼척에. 네. 그 친구가 이제 모텔을 잡아줬어. 네. 새벽 이제 한 2시쯤에.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모텔이 좀 좋은 데라 그래가지고 잡아줬는데 이 노가다 하시는 분들 갈방 끊어놓는데 이제 이런 데야. 그러니까 뭐 청소를 잘 안 하는 집이지. 네.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뭔가 이게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 네. 한 보름 정도는 청소를 안 한 것 같고 담배 쩌는 데가 너무 심하게 나고. 네.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잘 나랬어요. 네. 근데 이제 이빨을 닦고 자야 되잖아.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디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네. 그 치약이 딱 있는 거야. 치약이.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나는 이제 이게 거기에 박하향인가? 아이가 치약인데 아이가 그게 써 있었어. 그걸 난 치약을 원래 많이 짜잖아. 알다시피 하루에 막 몇 번씩 또. 네. 이빨을 닦는 사람이라. 네. 가득 짜가지고 술이 만취해서. 네. 집어넣었지. 네. 그럼 몇 번 닦다 보니까 이게 달라붙는 느낌이 나는 거야. 이게 그 칫솔이 이게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지. 이게 본드처럼 붙어가지고 이 말이 안 나와. 말이 붙은 거야. 이게 이게 입이 녹화술로 밖에 이제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이제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치약을 보니까 틀리 초강력 적잡제. 그 밑에 초강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달빵 쓰던 사람이 틀리 붙이는 거를 갖다가 거기다 놔두고 간 거야. 내가 그게 치약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닦아갖고 진짜 한 시간을 넘게 객객대면서 그거를 다 긁어낸 거지. 야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잠도 못 자서 거의 오바이트 하고. 아니 뭔가 이게 걸쭉해. 그러다가 뭐 굳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걸 술이 쳤으니까 바로 이제 모른 거지. 그게 달라붙어 버렸다니까 이게. 그래갖고 막 피 나고 뭐 하고 뜯어내느라고. 그게 뜯어내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고. 아, 다 껴가지고 다 이게 아예 그냥 다 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좀 찢어지고 그랬겠네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시간은 그거인 것 같아. 밥을 먹으러 아침에 갔는데 야 입이 아려가지고 상처가 나서 콩나물찌개를 시켜놨는데 또 고춧가루 팍팍 들어간 걸로. 아, 자동차 페인트 먹은 썰은 또 뭐예요? 아 그건 친구.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아 네 친구 썰인데 한번 얘기해 봐. 산을 가는데 산악회 내가 이제 만들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몇 명 안 나왔지. 네. 내 차로 가는데 그 내 차가 이제 차 수리가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알페온이라고 차가 있었어. 네. 펄이 들어갔다고. 블랙의 펄이. 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차를 본치로 갔다가. 네. 저기 장기스한테 칠하려고 페인트를 얻어왔단 말이야. 네. 공장에서. 네. 차를 찾아올 때. 네. 홍삼 액기스병에다가. 네. 반 정도를 담아서 준 거야 이거. 네. 그래서 나는 봉지에다 싸서 붓이랑. 네. 그걸 이렇게 뒷좌석에다가 바닥에다 놔뒀지 그냥. 네. 트렁크에 안 넣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차를 끌고. 네. 산에 가는 거야. 네. 총무랑. 네. 뒤에 친구랑. 그 친구가 몸에 좋은 건 환장하는 애요. 아. 그리고 또 옆에 있으면 몰래 먹어. 아. 남들이 뭐 더 먹을까봐. 아, 나 같은 스타일이네. 그 알지 뭔 얘기인지. 그 이제 만두를 김밥이랑 사는데 우리는 밥을 먹었는데. 네. 이놈은 밥을 안 먹고 온 거야. 네. 지 혼자 뒷좌석에 앉고 난 총무랑 둘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가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만두랑 뭐 김밥이랑 뭐 조금 먹더라고. 네. 그러다가 뭐 말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아니 뭐 말이 없어 뒤에. 그래가지고 눈밀로로. 네. 뒤에를 딱 봤지. 눈이 걔가 눈이 엄청 찢어졌어. 이렇게. 네. 이렇게 째져 있어. 네. 근데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입이 닦여 있는데 여기가 번쩍번쩍번쩍. 네. 거리는 거야 입술이. 털 때문에. 근데 한 손을 보니까 홍삼 액기스 그 페인트 병을 따가지고 그걸 마셨는데 너무 걸쭉하니까 들어간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지도 잘못된 걸 안 거지. 야 큰일 났다 이 새끼 이거 페인트 먹었어. 그 다음에. 네. 차를 꺾었어. 네. 그래갖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역전에 화장실이 보이더라고. 네. 화장실로 일단 데리고 왔지. 네. 그래갖고 이제 다행히 삼키진 않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야 그거 봤으면 완전 쓰러졌어 진짜. 걔 나와가지고 물어봤어. 네. 너 그거 무슨 생각으로 먹었냐. 페인트가 오래되면. 네. 잘 닦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봉지를 까보니까 홍삼병인데
엑기스 완전 원액 진짜 좋은 건지 알고 그걸 힘을 네. 힘은 좋아 네. 야 그걸 어떻게 그 손으로 여는 것도 신기해. 이빨 자체가 완전 새까매졌겠네. 새까매지. 그거는 이건 말로 하는 것보다 네. 정말 웃겼어.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네. 몇 시간을 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네. 배가죽이 아파. 그냥 걸어가다 보면 총무가 웃는 거야. 그 모습 때문에 정말 한 10분에 한 번씩 웃는 거야. 그럼 나도 웃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배 아파서 죽는 거 복상사? 네. 야 진짜 그 지경까지 갈 뻔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올려준 게 있는데 이게 그 변기 막힘 사건은 또 뭐예요? 변기 막힌 것까지 올렸다고? 예. 네. 나 아니라니까 진짜. 야! 나 아니라니까 왜 자꾸 이런 데다 그런 걸 올려? 아니 그 형 아니고 그 뭐 다른 사람이라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니까. 내가 여 집에 지금 이 사연 올린 동생 집에 네. 시골집이 있어. 네. 고기고 먹으러 단체로 놀러 갔어. 네. 그때도 아마 산악회 모임일 거야. 그 변기가 막혔다라는 거죠? 내가 들어가기 전에 막혔다니까? 근데 난 들어가서 막혔는지 모르고 네. 볼일을 봤지? 막혔는지를 어떻게 몰라요? 아니 내가 막혔는지를 그 막힌 걸 어떻게 알아? 내려갔다라는 건 안 막혔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지 조금 내려갔겠지. 근데 막힌 거야 내가 나올 때. 야 난 진짜 억울한 거지. 야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내가 뚫을 날 했는데 그걸 또 후배가 뚫었어. 네. 그러면서 재수 씨들이 이제 뒤집어졌지. 아. 그게 나만 들어온 사람으로. 그러면 진짜 나 아니라고. 야 나 아니라니까 왜 자 아 뭐가 뭐 아니라니까 자꾸 이런 데다 그런 걸 내 전에 들어가는 애라고. 그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정한 똥띠가 돼버렸네요 진짜. 아니라니까 하늘에 맹세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이 가서 누구 놓을 정도면 거기가 멀쩡했다는 경기가 막힐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아니라니까 왜 사람을 잡아 아니라는데. 자 또 뭐 재미난 얘기 없어요? 아버님한테 재진 거 좀 얘기해줄까? 양주를 좀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모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양주 진열 때나 이런 거를 네. 좀 이렇게 방에다가 많이 갖다 놓으시고. 근데 내가 이제 좀 많이 친구들이랑 좀 많이 훔쳐 먹었지. 아, 아버지 거를 학교 다닐 때 네. 숨겨놓는데 이제 그 농 위에다가 진열 때에다가 안 놓고 농 위에다가 숨겨놓으신 거지. 옛날에는 이상하게 아버지들은 보면은 그 야한 비디오 같은 거를 농 위나. 그렇지. 형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이 어느 집이나 똑같지 뭐. 아이 그럼 형 아버지 야한 비디오를 농 위에 있었어요? 아니면 농 밑에 어디 숨겨놨었어요? 농 위에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서양 거였어요? 한국 거였어요? 아 몰라. 아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우리 집에서 본 게 아니고 네. 솔직히 네. 친구네 집에서 봤었어.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확! 진짜 신발을 벗어가지고 확! 대박이네 진짜.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오냐. 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